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이 노래에서 얼룩 송아지는 엄마 얼룩 소를 닮은 건데요. 이처럼 생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양, 속성 등의 특성 하나하나를 형질이라고 하며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답변 들어주세요. 유전이라고 많이 적었습니다. 남길 친구는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조금 많이 닮았는데 다른 건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노래를 많이 닮았습니다. 노래 잘 부릅니다. 꿈이 뭐예요 나중에? 꿈은 커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꿈은 이렇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아버지, 저 지금 TV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그대여 나 그대 눈을 처음 본 순간부터 온나 그대여 난 알 수 없는 설레는 향기 속에 빠져 나 그대 눈을 항상 바라만 썼고 그대여 난 그대를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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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